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저는 사주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오행이 화입니다. 화가 있느냐 없느냐, 일간에 있느냐 타간에 있느냐, 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 관계를 가장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화는 오행 중에서 왕중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은 흑운 자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검은 구름이 태양빛을 가린다. 이것은 말만 들어도 뭔가 좀 좋지 않은 조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니라 뭔가 아군 아니면 좋지 않은 운세 어떤 그런 흐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흑운 차일입니다. 이걸 제가 한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흑운 차일. 검은 흑자입니다. 검은 흑자. 구름운자입니다. 구름운자. 가릴 차를 이야기합니다. 가린다, 뭔가 막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나들입니다. 나들. 흑운 차일은 검은 구름이 햇빛, 태양빛을 가린다, 이것이 흑운 차일입니다. 그런데 사주에서 이런 경우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막느냐, 사주에서 화가 있는데 이 화는 나리는 병화를 이야기합니다. 병화, 태양이니까. 얘가 사주팔자에서 검은 구름에 가려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또 그런 상황이 들어오게 될 때는 일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중단해야 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제가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검은 구름은 뭐냐? 검은 구름은 우리가 오행 천간에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신금하고 신금과 개수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상으로서 개는 비를 이야기합니다. 내리는 수죠. 얘는 구름도 상징해주고 개수는 구름도 상징해주고 안개도 상징을 해줍니다. 그러나 또 비로 봅니다. 그리고 신금 자체는 사주에서 병화를 합을 해서 묶어두거나 아니면 성질을 다른 성질로 변하기 때문에 얘 또한 저는 구름으로 이렇게 저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들어오거나 개수가 들어올 때 이걸 검은 구름으로 참고해서 풀면 된다. 사주에서 병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먼저 보시고 이 흑운 차일이 적용되는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뭐냐? 일간이 만약에 병화인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 그리고 타간에서 예를 들면 병화가 있는 경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목을 갖고 있는데 병화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을축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을축. 을축이고 병신이다. 만약에 병신. 근데 얘는 만약에 예를 들면 일간 다음에 병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병진. 그 다음에 여기는 경진. 여기는 만약에 예를 들면 신 자체에서 기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얘는 병화입니다. 병화. 병화를 갖고 있다. 일간이 병화다. 얘는 일간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얘는 일간은 을목인데 타간에서 병화를 갖고 있는 경우. 어쨌든 이 두 가지에 적용이 됩니다. 일간에서 병화를 갖고 있는 경우 흑운 차일에 해당이 되느냐, 타간에서 병화가 흑운 차일에 해당이 되느냐, 이 관계를 보는 것이죠. 이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올 때 일간은 직접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본인이겠죠. 얘는 타간이니까 육친으로 보면 타육친이야. 다른 사람을 이야기했죠. 다른 사람들, 육친을. 여기서 보면 여자라면 자식, 남자라면 장로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흑운 차일이 사주를 탁 봤을 때 병화가 깨지냐 안 깨지냐, 이 사주팔자에서 어둠이 사라지느냐 없어지느냐 혹은 괜찮느냐, 이 관계를 흑운 차일에서는 가장 먼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주팔자에서 병화가 깨졌다는 것은, 화기가 약해졌다는 것은
분명히 좋지는 않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흑운 차일은 어떤 곳에서 적용이 되느냐? 얘는 신약사주에서 적용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줘. 신약사주에서. 신약사주인 상태에서 흑운 차일이 들어오면 얘는 그대로 존재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얘 신약하죠. 신약이죠. 이 상태도 신약이겠죠. 신약이니까 이 두 유형은 지금 흑운 차일에 해당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는 괜찮습니다. 대기 상태였는데 문에서 대운에서 신이 들어오거나 개가 들어올 때 이럴 때 이 사주에서는 흑운 차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사업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냐 건강 부분을 어떻게 들어올까 이것을 사주 명리에서는 유추해보고 정확히 짚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흑운 차일이 들어오면 이 상태에서는 이것은 상관이니까 건강에 대한 부분 분명히 약화될 수가 있다. 건강에 자식이다. 여자라면 자식에 대한 부분이 흑운 차일이 되면 굉장히 이때는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개인은 건강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개인이 활동하고 치고 나가는 부분이 이때는 약하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에 자영업을 하겠다. 저에게 온다면 노를 하겠죠. 절대 할 수가 없다겠죠. 대운 상태도 봐야겠죠. 그러나 대운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흑운 차일이 들어올 때 제가 이야기한 것은 대운이든 세운이든 그건 상관치가 않다. 왜? 지금 신약사주에서 이 부분이 들어올 때는 악재 중에 악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대운에서 어차피 또다시 신약을 치고 들어올 때는 이때 흑운 차일에 온전하게 적용이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에서 병화가 있는데 병화가 신약사주에서 신약한 상태에서 병화가 일간이냐 타간이냐 일간이라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당하는 것이고 타간에 있을 때는 간접적이고 타 육체는 분명히 직접적으로 당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럼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담이 들어왔어요. 개인이 만약에 장사를 하고자 한다. 근데 은에서 대운에서 개수가 들어오거나 신금이 들어올 때 신금이 들어온 상태에서도 신약한 상태로 이 사주 대운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재성이니까 재물을 취하려고 주식이든지 아니면 어떤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장사를 하고자 할 때는 이건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백패입니다. 백전백패입니다. 누구도 맞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얘가 이 상태의 개수나 신금이 돌 때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벌려고 하다가 재다신약으로 걸리니까 몸 자체가 망가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냐? 얘도 어떤 일 도모하고자 했을 때 이런 경우라면 조금 전에 했지만 남자 같으면 장모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겠죠. 또 개인이 치고 나가고 하고자 하는 활동성 식신상관은 재성을 재물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건데 얘가 묶여버리고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이때는 뭐냐 돈을 바라보고 뭔가 돈만 꿈을 꾸고 있을 뿐이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돈은 벌고 싶은데 막상 모든 현실적인 조건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벌려고 일을 추진한다면 그것 또한 뭐냐 백전백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흑운 차일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검은 구름이 햇빛을 가린다는 것은 사주팔자에서 분명히 좋지 않는 조짐이다. 회사 생활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자영업이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흑운 차일이 들어오는 운세에 있다면 분명히 한 번 정도는 깊게 생각하고 판단해야지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은 흑운 차일이 돌아왔는데 들어오는데 어떤 일을 그냥 진행하게 된다면 명약관하다 불보덕뻔하다 사주 명에서는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경우 도전은 무모한 도전이다. 저는 26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부처님을 찾아도 이런 상황에서는
결코 소생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뭐냐? 흑운 자일이 들어오면 그대로 멈춰라 이를 이야기해주죠. 멈추자. 처마 밑으로 들어가자. 비바람 몰아치는 건가? 처마 밑으로 들어가자. 아니면 이렇게 흑운 자일이 들어오면 어부다면 배를 몰고 배를 타고 멀리 항해하면 반드시 좌초되어 있다. 그러니까 배를 오히려 정박해놓고 해가 맑아질 때까지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개의치 않고 나가게 된다면 사주병리는 자연의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연에 결국은 무너지고 헤어나기가 힘들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검은 구름이 햇빛을 가린다는 것은 자연의 현상입니다. 이걸 사주에도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누구나가 이런 운에서 병화가 힘을 잃고 흑운 자연에 해당이 된다면 분명히 그것이 건강이든지 그 육친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치든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검증해보면 거의 맞습니다. 이건 아주 쉽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화, 사주에서 병화가 있는 사람들 흑운 자연에 해당이 되는가 안 해당이 되는가 한번 먼저 검증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을 대입시켜서 보시면 금방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